Dr. Lee Chun Chung. He educated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BS master degree, and then some years later he got a PhD in 1997 from the same university, majoring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strategy. He's an expert in the consulting and strategic, and then he worked on from 89 to 2000 and Monitor Group as a vice president and partner. And then 2010 through 11 in IBM Global Partnership, Global Partner of the GBS. And then from 2001, 80 Crony Vice President as a consultant. And now he's from 2016 that he took a job at the CFO and the 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of Crystal Genomics. And then let's listen to his talk. 저는 한국말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present in Korean, so English speakers, please use the microphone for the translation. 저희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이제 한국의 바이오텍으로 출발해서 글로벌 바이오파머 컴퍼니를 지향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한국의 바이오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개를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이 글로벌 컬래버레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에 창업했고 2006년에 코스닥의 기술 특례 1호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아셀렉스라는 골관절염 치료제를 이제 승인받았는데 국내 22호 신약이고 바이오 벤처 중에서는 1호 신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올라가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몇 가지 특징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의 상장할 때 이 기술 특례 1호로서 다른 3개 기업과 함께 2006년 1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텍 중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모든 임상 과정을 끝내고 신약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선 우리몸의 질환을 일으키는 그 타겟 단백질의 구조를 이렇게 3차원으로 분석해서 분석된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약물이 들어가면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최적화된 이제 캔디데이트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이게 저희의 핵심 플랫폼 기술이 되겠고요. 이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뭐 포항의 방사선 가속기까지 사용해서 좀 더 이제 3D 그런 구조를 밝히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신약 개발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차별화되는 것은 이제 이 장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초기인 2003년에 제가 이제 네이처 표지 논문을 받게 됐는데 그때 이 PDE5 inhibitor라고 하는 이 물질을 이제 제가 발견하고 그 구조를 이제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PDE5가 당시 이제 이 비아그라 대통령의 약과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PDE5가 되겠고 이게 이제 비아그라 물질이 되겠는데 이 작용을 통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당시 이제 시판은 하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이런 약을 만들겠다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이드 이펙트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판매는 하고 있었지만 어떤 기전을 거쳐서 어떤 작용으로 되는지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먼저 풀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구조 분석 기술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기반 이제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 우리 국내 22호 신약, 이제 바이오벤처 1호 신약이 이 아셀렉스라는 골 관절염 진통 소염제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승인을 받아서
국내에서는 현재 동아ST와 대웅제약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알파암이라는 터키 회사를 통해서 터키 중동 북아프리카 19개국에 이미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앞세는 이제 브라질 회사인데 브라질에 수출 계약을 맺었고 포아마티스 러시아 회사입니다. 러시아와 이제 구 CIS 국가 5개국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글로벌 계약으로서의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었던 이 전통적인 NSAID에 비해서 전통적인 그 진통소염제에 비해서 이 위장관계 부작용을 이제 대폭 줄이고 또 이 COX-2 저해제로 나와 있는 이 파이저의 이제 셀렉스 같은 약에 비해서도 보다 더 빠른 효과를 보인 적이 일부 이렇게 있고 또 심혈관계에서도 이제 원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전을 보유함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우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셀렉스가 이미 이제 상품화돼서 팔리고 있는 약이고요. 이거는 현재 임상 중에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에 있는 것들입니다. 크게 저희가 이제 항암제 쪽에 현재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인 인플라메이션이냐, 그 다음에 인펙셔스 디지스 이렇게 크게 이런 분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암제 쪽은 저희 CG74와 HDAC 저해제인데 현재 이 팬크레이트 캔서 췌장암과 이 혈액암 쪽에 이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하는 MDS 이쪽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지금 올해 중에 이상을 끝내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1 저해제와 함께 병용으로 이제 간암 쪽에 이제 올해 이건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CG806은 그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이나 또 CLL 쪽에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미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미국 나스닥에 있는 앱토즈라는 회사가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페인 인플라메이션 쪽은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저희 아셀렉스의 성분명이 폴마콕시브인데 그것과의 병용 다른 성분과의 그런 복합 신약으로서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새로 저희가 이 IBD 이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한 또 그 후보를 새로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CG549는 그 MRSA를 대상으로 한 이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그 항생제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CG745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HDAC 저해제이고요. 현재 국내에서 MDS와 췌장암으로 이상이 이제 올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둘 다 개발 단계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그 끝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시판 후 상상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용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PD1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이 이민 체크포인트 이니비트라고 하는 면역 관문 억제제와의 병용으로 미국의 이 아폴로믹스라는 역시 그 벤처기업입니다만은 이 면역 관문 억제제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 PD1 저해제와 저희 HDAC 저해제와 병용으로 이제 간암 임상이 올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용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CG745는 이제 표적 항암제로서 직접 이렇게 암세포를 공격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소위 그 종양 미세 환경에서 우리 면역세포의 작용을 억제하는 걸로 알려진 이 MDSC라든지 이 조절 T세포, T-REC 이런 것들을 또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G745가 이런 MDSC와 T-REC을 억제시켜서 우리 면역세포, T세포를 좀 더 부스팅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면역항암제와 이런 병용에서 상당히 그런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PD-1 억제제가 뭐 키트루다라든지 옵디보 이런 것들이 시판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또 일부 뭐 피부암에서는 잘 되지만 또 딴 데서는 반응률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는 어렵고 역시 이제 병용을 가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추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거와 이런 면역관문 억제제와 이런 병용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성을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억제제가 있지만 그 중에 아폴로믹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이 APL50인데 이것과의 그런 병용 임상을 간암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병용을 들어가는 걸로 현재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CG806은
제가 최초의 라이센스 아웃은 2016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에프토즈 바이오사이언스라는 나스닥 회사이고요. 여기에 이미 3억 300만 불 규모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이 에프토즈가 가져와서 다시 이제 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더 높게 나오니까 중국 시장도 이제 가져가겠다 하는 이제 그런 제안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들어왔고 그래서 다른 회사에 중국 회사에 넘기는 것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에프토즈가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2018년에 추가로 중국 시장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이제 합쳤을 때 약 그 4억 9천만 불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제가 초기 단계, 비임상 단계에서 일단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그래서 에프토즈가 지금 막 이제 임상 1상 미국에서 들어가고 이제 미국에서 FDA 희귀 의약품도 지정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CG549는 적응증은 MRSA입니다. 이 메티실린 적응증 내성을 갖춘 이 황색 포도상 부분이죠. MRSA. 근데 이게 슈퍼으로 지정이 되고 현재 이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슈퍼박테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타겟은 요 FAB-I라는 요 타겟인데 요건 이제 새로 좀 발견되었고 저희 CG549가 들어가서 FAB-I를 저해시키면 이 지방, 이 슈퍼박테리아의 지방산 합성이 차단되면서 세포막이 붕괴돼서 박테리아는 죽고 근데 FAB-I는 인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요 박테리아에서만 발견된 신규 타겟이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가 흔히 가는 부작용이 없는 이제 그런 타겟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first in class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임상 2A를 진행할 때의 사진입니다. 가로 세로 한 15cm 정도의 그 MRSA 감염 환자들인데 이제 early clinical evaluation 한 2, 3일 만에 상당한 차도를 보이고 end of treatment 2주 내에 이제 거의 이제 그래서 전체 이때 임상 2A에 진행했던 100% 완치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태블릿 6개를 동시에 먹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좀 커머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태블릿 2개로 바꾸는 작업을 그냥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걸 완성을 했고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했던 거를 좀 다시 브릿지 임상 개념으로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 했던 거는 지금 현재 유럽 업체와 계약을 하고 유럽에서 지금 진행했던 일상을 이제 다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임상 2B 단계를 바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거를 뭐 좀 빨리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 또 지금도 이제 여러 그런 글로벌 기업들 또 연구기관들 또 대학들과 그런 파트너십을 갖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대웅, 동아에스티, 또 한미는 저희의 이제 2016년까지 저희 2대 주주이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알팜은, 티알팜과 요 앞센, 파마티스는 저희의 신약, 아셀렉스의 이제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그 지역 판권을 넘긴 회사이고요. 에토즈는 저희 그 CG806에 대한 이제 임상 라이센스 아웃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 CBT 파머스티컬스는 지금 이름을 이제 아폴로믹스로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그 면역관문 억제제와 저희 분자표적 항암제와 이제 병용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저희 개발한 약의 해외 판권, 해외 수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임상 중인 약의 이런 라이센스 아웃,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해외 그런 협력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의 좀 더 관심은 이제는 이제 라이센스 인 이쪽에도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병용도 해야 되겠고 저희도 또 새로운 물질, 새로운 또 면역 항암제에도 많은 이제 관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라이센스 인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또 저희가 회사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런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도 이제 아시아에 관심이 있고 또 같이 이렇게 병용을 하고 또 이쪽에서 또는 JV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한국이나 홍콩에 IPO를 하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이제 라이센스 아웃뿐만이 아니라 라이센스인 JV 이런 것들의 모든 관점을 놓고 좀 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던 온콜로지나 그런 인펙셔스 디지스 또 인플라메이션 이 분야를 중심으로 저희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해서 이제 글로벌 그런 바이오텍으로 도약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철박사께 박수 보내주시고요. 질문 한 두 개 정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죠? 말씀해 주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쪽 뭐 신약 개발이나 이쪽에 이쪽 영역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IT 쪽에서 일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요. 제가 작년에 그 아산병원에서 이제 진행하는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보니까 이쪽 그 의료 쪽에도 딥러닝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아산병원 말고 이렇다 할 회사들의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하시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 신약 개발을 진행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신약 개발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을 이런 딥러닝을 활용해서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내에서 하는 지금 이니셔티브를 진행되고 거기에 다 이제 같이 참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뭐 많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탠다임이든 뭐 이렇게 또 삼성에서 나와서 독립한 이런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한다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하고도 그 여러 차례 접촉해서 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미국 회사들 중에서도 뭐 애프토마이즈라든지 투자라든지 또 그 인실리코 메디신이라든지 AI를 신약 개발을 아주 전문화를 하겠다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미팅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조금 기대하는 것들이 조금 안 맞아서 아직 구체화적으로는 못하고 있는데 계속 좀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뭐 당연히 이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뽑아낸 그런 타겟들을 가지고 그런 임상을 그들은 이제 타겟은 뽑아내지만 또 그렇다고 실제 이걸 실험을 못 해본 거니까 그걸 저희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서로 그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접촉을 하면서 그런 가능성들을 좀 타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눌러 주실까요? 네. 지금, 아까 전, 바로 앞에 프레젠테이션에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국내 지금 제약, 이런 신약을 개발하시는 제약회사 입장에서, 필요한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도대체 어느 영역에 있는지, 이를테면, IMI가 프라이머리리는, 제약회사와 연구기관과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이렇게 정부의 리소스를 이렇게 돕는 그런 형태인데, 크리스탈 디노에서 필요한 게, 과연 그런 형태의 콜라보레이션인지, 그러니까 한국 내에 그런 충분한 사이언스가 부족해서, 그런 유럽이나 이런 데 있는 글로벌한 연구 기관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IMI가 원래는 이제 그런 제약회사와, 또 아카데미아와 그런 또 아카데미아 내지 연구 기관과의 그런 콜라보레이션인 거는, 한국의 가령 제약회사와 유럽의 제약회사와 콜라보레이션도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자체 내에 있는 다른 리서치, 하는 다른 회사와의 공동연구 어떤 기회가 없어서, 유럽 쪽 연구 기회를
그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그런 그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크리스탈 지나믹스가 그동안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 후기부터 그 리드를 해왔고 또 정부의 지원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런 그 아까 오픈 이노베이션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70명 정도 조직인데 그중에 한 50여 명이 연구개발 진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R&D 플랫폼 기술을 갖고 R&D 특화한 기업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물질들 개발해서 임상하고 이제 뭐 시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우리가 뭐 연구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뭐 50여 명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 내에서만 이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리어드도 아무리 훌륭한 연구진이 있어도 다 크게 이렇게 대박을 낸 것들은 또 외부에서 도입한 이제 그런 것들에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런 또 연구 인력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좋은 것들을 잘 소싱해서 우리 과학을 같이 병용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최근에도 뭐 어떤 미국이나 유럽에 그런 연구소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퍼블릭 그런 스폰서를 받는 연구단체에서도 어떤 기초 물질들 이런 것들을 제가 또 관심 있게 받아서 그거를 좀 진전을 시키겠다거나 또 저희 과하고 같이 병용을 한다거나 현재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센싱 한다든지 또는 같이 이렇게 뭐 JV를 쪽 해서 한국이나 홍콩 시장을 이렇게 IPO를 더 목적하고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도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저 바이오텍의 퍼스트 러너인 그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지금 최근 아주 익사이팅한 그 개발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기 전공이 사이언스인지 착각 쪽으로 사이언스에 대해서 딥 언더스테이 있으셔가지고 최수정 교수님도 조금 더 진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겠어요?